안녕하세요.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, 통계파랑 입니다. 오늘 저는 R을 활용해서 메타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 메타 분석이라는 것은 뭐 의학이나 뭐 교육학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, 어떤 특정 주제 내에서 어떤 연구들을 수집해가지고 그것을 종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냥 분석에 대한 분석이다, 뭐 이렇게 이제 불리고 있는데요. 어떤 연구들 있죠. 뭐 A, B, C, 뭐 어떤 연구자들이 한 어떤 연구들을 이제 연구 결과들 있잖아요. 그것들을 묶어가지고 그것들이 어떤 경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,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분석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첫 번째 시간 이제 코헨의 효과 크기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. 자, 효과 크기, 이펙트 사이즈라는 것이 이제 메타 분석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것은 그냥 쉽게 말해서 연구간의 어떤 평균 차이 있죠. 평균 차이. 그러니까 뭐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을 때 뭐 그것의 어떤 평균 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뭐 그런 것들을 살펴본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효과 크기가 바로 이제 코헨의 이제 효과 크기라 그래서 뭐 이제 코헨스 D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것을 이제 수행을 해보고자 이렇게 신텍스를 구성을 해보았고요. 이제 메타포라는 이제 패키지가 계속 등장할 겁니다. 이것은 뭐 이제 설치를 꼭 해주셔야 된다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메타포랑 이제 뭐 ESCALC라는 이 함수 있죠. 이 두 개는 계속해서 등장합니다. 이렇게 해서 어떤 효과 크기를 추정하는 거다,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코헨의 효과 크기라는 것은 어떤 모집단 있죠. 모집단의 어떤 분산이 동질적이다, 어떤 등분산이 때 사용되는 것이다, 어떤 모집단의 분산은 이제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분석을 수행을 할 때 그럴 때 나타나는 이펙트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신텍스를 볼게요. 여기서 보시면은 ESCALC, 뭐 이제 매저, MD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. 평균 차이랑 표준화된 평균 차이. 뭐 정확히 말하면 이것이 이제 QSD에 가깝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어떤 이제 표준화된 거랑 표준화 안 된 거, 뭐 두 개의 어떤 효과 크기다,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이제 뭐 매트릭스를 좀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과 말씀하는 게 좀 이제 빠를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보시면요, 여기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서머리를 해서 이제 나타난 결과예요. 서머리 이제 결과 봤을 때는 이 아이디에 해당하는 거, 이제 이 아이디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다? 이것이 어떤 연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10명의 연구자, 뭐 10명의 연구,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. 참고로 이제 이거는 이제 두 개예요, 기본적으로. 자, 1이라고 되어 있는 건 실험군이고요. 제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대조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X는 평균, N은 표본수, 뭐 D는 좀 표준 편차,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것이 바로 이제 여기다 이겁니다. M1i, 뭐 M2i, 뭐 이런 M으로 되어 있는 건 이제 민 평균이고요. S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, 표준 편차, N은 표본수가 된다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. 이에 따라서 그냥 매저만 그냥 다르게 한 거예요. 매저 measurement만 이렇게 다르게 했다, 그렇게 해서 보시면요, 이런 식의 결과가 뭐 나타난다 이거예요. 여기 부분이 지금 효과 크기다. yi랑 뭐 vi 뭐 이런 것들, 뭐 통계적 유의성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z값에 따라서 이런 통계적 유의성, 그리고 신뢰 구간 언제 confidence interval도 같이 나타난다. 이에 대해서 c-bind로 묶어가지고요, 저는 어떤 효과 크기에 해당한 부분들만 이렇게 따로 묶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에 해당한 것이 보면요, 여기 이제 -15.5랑 뭐 0.6, 요 부분 있죠. yi랑 vi 요 부분들 있죠. 요 부분이 바로 제 효과 크기에 해당한다. 효과 크기만 이렇게 C방을 따로 묶어서 이렇게 출력을 해보았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등분산을 가정해가지고 이펙트 사이즈를 추정하는 것이 무엇이다? 코헨의 효과 크기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